특별한 꿈을 안고 그 넓은 몽골의 대자연으로 몸을 던진 10명의 아재들. 그들의 거침없는 질주는 어느덧 3일째를 지나고 있는. 총 513km를 달려야 하는 오늘 구간은 좁은 산길과 마른 습지 등을 지나와야 하는 고리 형태의 코스입니다. 19번 명걸씨가 맨 처음으로 들어옵니다. 뒤이어 7번 오지마씨가 골인점에 도착하는데요. 명걸씨는 오늘 두 개의 경쟁 구간에서 모두 1등으로 들어왔습니다. 오토바이 쪽은 제가 젊은에 들어왔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열심히 탔는데 잘 탄 것 같아요. 만족합니다. 아씨, 이길 수 있어. 1위인 오지마씨와의 격차는 불과 5분 23초. 20번 중근씨입니다. 중근씨도 오늘 성적으로 누적 3위를 기록합니다. 전체적으로 시간이 한 5분 정도 차이 나는데 순위가 바뀌겠네. 오늘 탄 걸로 전체 순위가 안에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아, 그래, 축배를 들자, 일로 와. 명걸 씨와 중근 씨가 맥주로 자축하는 그 시간. 팀 코리아의 두 아저씨 정욱 씨와 재선 씨가 사이좋게 이동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세 번째 왔는데 진짜 탈 때마다 이거 왜 안 와 진짜 그래. 아. 빨리 질수 다시 먹지 말. 오케이 다. 어? 네. 나는 해가 갈수록 나는 더 힘든 거. 우리 차로 이제 움직이자. 아, 되겠다. 아, 차고 뭐 빨리 주스 먹으러 가자고 주스. 고고고고. 이렇게 힘들어해도 두 아저씨들은 내년에 또 다시 바이크에 몸을 싣고 몽골을 찾을지도 모릅니다. 오렌지 없어? 잠깐만. 강의 주세요. 저 위에 카, 위에 카. 있다. 자, 야, 먹고. 먼저 먹어. 아, 오렌지 주세요. 내가 양보할게. 안 먹는 거. 응? 제 생각하고. 뭐 하시고? 한 번 더. 됐어, 뭐? 반 넘었다. 공부해 놔. 그래서 지금 공부하고 뒤에 환경이 만나요. 아, 할 것 같다. 뒤에 없어요. 뒤에? 뒤에 힘들어요. 근데 단골이 들어가야 된다니까. 난 지금 이 반숙도 있죠. 아, 이게 맛있는데 이거 또 없나? 반숙도 맛있죠. 오케이. 서둘러 캠프로 돌아가야 하지만 한국에서 온 두 아저씨들은 이렇게 몽골에서의 랠리를 즐기고 있습니다. 때로는 쉬어가면서 말이죠. 조우 모두의 캠프에 짙은 어둠이 내려앉아서야 정욱 씨와 재선 씨가 도착합니다. 아, 주스 먹고 싶어가지고 진사장도 포기했대 이제. 마음을 비워야지. 그 나를 이기려고 하지 마요 이제. 예? 네? 대답을 해야죠. 어? 나를 이기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같이 타자고. 아, 내 오늘 포기했어. 내가 SS1에서 네. 어? 야. CP 찍을 때 네. 내 앞에 전방 10km 아무도 없는 거야. 네. 그래서 아, 이 새끼들 길 다 잘못 들었다. 네. 그래가지고 상위권인 줄 알았지. 빵빵가지고 막 갔거든. 이걸 줘봐요. 이 새끼들 다 적혀 있는 거야. 그래서 그것도 시원한 거야? 아, 내가 보기 하자. 진사장 둘이 얘기하면서 절대 안 오기로 얘기는 했는데 모르겠어. 가자마자 어디서 판대. 아이고. 근데 이게 보면 재밌어요. 일상생활에서 못 느끼는 거를 이 와서 막 느끼니까 그건 좋은데 너무 힘들어. 25번 상현 씨도 오늘은 큰 문제 없이 캠프로 귀환했습니다.
밤에 안 했어, 맞죠? 첫째 날 그때 늦게 돌아왔을 때 굉장히 반겨주시더라고요. 그때 진짜 고마웠어. 지금 그 힘으로 하는 것 같아. 아, 저도 늦게 가면 또 화이팅 해주겠지. 이 생각이 항상 들더라. 랜디처럼. 그래서 하고 있어. 혼자 가는 길도 결코 외롭지 않는 것은 비단 랠리만이 아닐 것입니다. 경기 4일차. 원래는 새벽 0시에 출발하는 야간 주행의 날이었으나 선수들의 안전을 위해 오전 경기로 변경됐습니다. 오늘은 랠리 몽골리아 1일 코스 중 최단 거리를 달리는 날입니다. 이동 구간 없이 경쟁 구간으로만 119km를 달립니다. 현재 누적 1위인 7번 오지마 씨가 가장 먼저 출발합니다. 오늘은 명골 씨가 5분 23초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제일 힘들었던 게 첫째 날, 둘째 날이 정말 힘들었잖아. 정비도 안 하고 뭐 정말 코스도 하드하고 그 셋째 날, 첫째, 둘째, 셋째 날 그렇게 힘들게 완주하고 코스도 가장 길었고 해서 넷째 날부터 우리 그때 100km밖에 안 됐죠. 그래서 나는 기분이 아주 좋았어. 넷째 날 스타트할 때 룰루랄라 하면서 이제 스타트 사인 딱 떨어지고는 내 나름대로는 1단 풀, 2단 풀, 3단 풀에서 엔진에서 끽끽끽 소리가 나는 거야. 정욱 씨의 바이크가 멈춰서고 말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재선 씨가 출발합니다. 아무리 손짓을 해도 재선 씨는 야속하게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야! 야! 아유, 소리가 들리더라고. 멀리서 들리길래 들리나 싶어 한번 돌아봤는데 아무것도 안 보였거든요. 봤는데 저쪽에 멀리서 보이길래 그래서 딱 보니까 야, 뭔가 잘못됐구나. 릴레? 진지 노스타? 왜요? 안다 그래 뭐? 300m에서 이거 끌고 왔어. 죽겠어. 여기서 안 돼 끌고 가가. 자, 상사야 봐, 빨리 출발시켜야지. 야, 빨리 잡아봐. 돌아오면서 그냥 한 그 생각을 했다니까. 만약에 진사장 오토바이 안 고장 났으면 잘못돼서 여기서 크게 다칠 것 같다. 있었겠다. 네, 그게 더 오히려 이 바이크가 트러블 난 게 오히려 진사장한테는 하늘이 뭐, 도와줬다. 네, 도와줬다는 생각도 했어요 진짜. 나도 그냥 내 스타일을 알기 때문에 나랑 같이 가보면 엄청 땡겨요. 이게 위험하거든. 그래서 아, 근데 딱 그런 스타일이었어 그 코스가. 그래서 거기서 부상자도 되게 많았고 사람들이 되게 방심을 해가지고 코스가 또 그래 코스도 짧아가지고. 볼펌프에서 오일이 못 밀어 올려서 그런 소리가 이게 지금 깨끗하니까. 정욱 씨에게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뭐 그냥 뭐 심장이 터질라 하죠. 그래도 빨리 나는 와가지고 바로 즉각적으로 고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세워서 돌아왔는데 이거 뭐 지금 다 뜯었는데 되겠어요? 오늘 어쨌든 나는 고쳤으면 좋겠어요. 내일 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119km의 짧은 구간인 만큼 선수들은 그만큼 더 욕심을 내는 듯합니다. 얼른 경기를 마무리하고 그동안 쌓인 피로를 풀기 위해서만. 하지만 보슬보슬 내린 비로 적당히 젖은 몽골은 그것마저 허락하지 않는 듯합니다. 1분의 14번 선수가 넘어졌습니다.
발이 부러진 14번 사토 씨가 곧 캠프로 후송되었습니다. 큰 부상이 아니길 바랍니다. 체크포인트입니다. 선수들은 반드시 이 지점에서 확인 도장을 받아야 합니다. 7번 오지마 씨가 선두로 통과합니다. 다른 선수들도 속속 체크포인트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팀 선수들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한참을 지나서야 중근 씨가 도착합니다. 체크포인트를 딱 갔는데 명걸 형이 안 왔다는 거예요. 너 아싸 했겠네. 뭐지? 막 가고 있는데 명걸 형 뒤에서 이제 그러니까 명걸이가 내 뒤에서 오더라고. 나도 하는데 아, 거기서 다 코스 미스를 했겠네. 길을 놓쳤어요. 명걸 형 안 들어왔네. 길을 잃어버렸어. 제가 스타트를 초반에 이제 선두 그룹에서 했잖아요. 헬기가 떠 있었어. 촬영을 하려고. 헬기가 낮게 딱 촬영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앞에 있는 선수를 딱 따라가면서 저쪽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 어. 와, 가는데 헬기 약간 이쪽에 있었어. 저는 왼쪽으로 가고. 뭐 점점 멀어지는 거 헬기가. 아닌가 했는데 바퀴 자국 있는 거예요. 아, 맞구나, 이 맞구나. 약간 긴가민가 했는데 혹시는 가셨어요. 쭉 가다 보니까 점점 바퀴 자국이 없어져. 가다가 돌린 거죠, 이제 선수들이. 아니다 싶으니까. 어제의 좋은 성적 때문에 방심한 걸까요? 명걸 씨는 몇 번이고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습니다. 무려 왕복 40km를 말이죠. 사실 저는 체크포인트를 지나서 가고 있는 줄 알았어요. 아, 제가 체크포인트를 지나고 가기 때문에 30분이나 페널티를 만회해야 되니까 더 페이스를 올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가고 있는데 체크포인트가 거기 있는 거야. 아, 그래서 이제 다시 체크포인트에서 그 롤 다시 돌리고 ICO 다시 리셋하고 GPS 다시 확인하고 그리고 다시 출발한 거죠. 22번 재선 씨가 명걸 씨 바로 뒤에 붙었습니다. 25번 상현 씨가 벌써 체크포인트에 도착했습니다. 상현 씨의 선전이 기대되는데요. 5번 이대과 씨는 일본의 오프로드 여성 챔피언입니다. 사고가 또 난 모양입니다. 2번 몽골의 아무갈란 씨의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짧은 구간에 방심한 선수들. 오늘 하루에만 3명의 선수들이 부상으로 리타이어를 선언했습니다. 1번 몽골의 바타시가 1위로 들어왔습니다. 오늘의 성적은 1시간 27분 25초. 아, 나도 이거 바이크 트라우마 없었으면 2시간 안에 들어올 수 있는데. 2위 7번 오지마 씨,
명걸 씨와의 격차를 더 벌려놓고 있습니다. 명걸 씨는 오늘 코스미스로 12위를 기록합니다. 1위와는 무려 29분 47초로 벌어졌습니다. 중근 씨도 길을 헤맸나 봅니다. 10위로 꼬린 지점을 통과합니다. 뒤에가 명걸이 같은데? 뒤에가 명걸이 같다. 맞지? 어, 왜 저래? 산중이! 아, 길이 작은데 이것도. 아, 다행이다. 산주고! 40분. 아, 코스미스. 선두와의 거리를 유지하는 저기 뭐 전략으로 갔는데 더 멀어졌어. 그날 코스를 약간 좀 쉽게 봤어요. 그래가지고 스타트해서 한 얼마 안 가서 10분 정도 갔을 때 이제 직진을 했어야 되는데 우측으로 갔어야 되는데 좌측으로 간 거죠. 아, 코스미스를 했다. 네. 그래서 한참을 갔어요. 한 50km 정도 이제. 50km면 한참 정도 가는데. 아, 거의. 얘를 내가 얘도 만났어. 왕복 50km가 된 거예요. 그 25km 정도 간 것 같아요. 근데 그 로드뷰 상에 짐작 표시가 좀 애매하게 돼 있었어. 거기 다 미스 많이 했어. 몽골을 너무 쉽게 생각했을까요? 중문 씨도 길을 찾지 못하고 왔다 갔다를 몇 번이고 반복합니다. 잠을 돌아와 보니 22번 재선 씨가 보입니다. 여기 아니야? 여기야? 재선 씨가 중문 씨를 보자 속도를 냅니다. 5번 이대거와 씨도 추월하고요. 1시간 46분으로 8위로 들어옵니다. 아니 내가 그래서 서 있었으면 거기서 기다려 서가지고 봐줘야지. 가라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 내가 이거 아웃됐다고 이렇게 했는데 서줘야지. 우리 라이브이잖아 라이브. 와 또 말이 바뀐다. 라이브. 아니 와 근데 오늘 일찍 돌았어. 아, 그래요? 어 지금 순위가 오토바이로 한 7번째 돼. 이게 내 실력이지. 와. 아니야, 아니야. 아니, 난 어. 들어오길래 나는. 오케이. 아, 저 인간 또 이제 말이 달라지네. 내하고 같이 그냥 끝까지 같이 가자 해놓고는 오늘 딱 바이크 트러블 내가 생기니까 생각이 싹 바뀌는 것 같아. 코스미스는 안 했네. 네, 난 안 했네. 예. 아, 내가 오늘 롱거리 말을 좀 들었지. 그냥 뭐 죽기 살기로 오늘 한번 타봤지. 에? 집중 타는 거에만 집중. 라이벌이 없으니까 여기 편하게 타지네. 나 미치겠어. 앞에 있으면 되게 부담이 가는데 편안하게 탔어요 덕분에. 오늘은 내가 은근히 라이벌이야 은근히. 나를 겁내 의식해. 어쨌든 오늘 잘 탔어요. 25번 상현 씨입니다. 놀라운 일인데요. 왔네. 우와. 뭐야, 씨한테 잡힐 뻔했네. 뭐야, 재선이 형이랑 차이가 안 나요, 어떻게? 아니, 씨 그러네. 우와, 상현이 정말 잘 탔는 거야 이거. 재선 씨와 고작 2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하, 너무 흥분한 탓일까요? 넘어지고 말았어요. 나 봤지? 예? 나 봤어. 걸어가는 거 봤어. 보고 가시지. 이 아싹했지? 예? 아싹했지. 한 명 찍겠다. 와, 너 이런 건다 이제. 야, 너 이런 건다 이제. 찍겠다기보다는 아, 한 명 보냈다. 이게 오시면
그래도 내가 혼자 나중에 안 들어가겠구나 이 생각이 나더라. 막 가니까 쭉쭉 다 쓰러져 있더라고요. 웬만한 턱도 그냥 막 점프 이런 거 아유. 근데 가면서 이제 타면 탈수록 몸이 막 착착하더라고요. 아, 결국 정욱 씨는 바이크를 수리하지 못하고 리타이어를 선언했습니다. 경기 5일차. 오늘은 2일 동안 머물렀던 조우모드 캠프를 출발해 총 539km를 달려야 합니다. 명걸 씨는 어제의 일은 잊어버리고 오늘은 좀 더 겸손해지기로 했습니다. 선두 오즈마 씨도 페이스를 잃지 않고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중훈 씨도 오늘은 몸이 한결 가벼워 보입니다. 기름을 넣기 위해 주유소에들 모였습니다. 일본 선수를 저보다 2분 먼저 출발했는데 코스 미스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뒤에서 들어왔으니까 일단은 제가 2분을 추월한 거죠. 지금 오전 경기 지금 끝나는데 오전 경기 뭐 트러블 없었고요. 길 잃어버린 거 없이 마무리 잘해서 오후 경기도 잘하면은 오늘 경기 마무리 잘 될 것 같습니다. 심기 일전은 이럴 때 쓰는 말인 것 같습니다. 체크포인트에서 규희 씨를 만났습니다. 누구 기다리시는 거예요? 타나키미테 힘이 이재선 사장, 이재선 형. 이재선 사장. 네. 대표님이고. 아까 방금 전에 임명근 선수가 좀 1도로 가고 그다음에 바로 세중 선수가 지나갔는데 보니까 가슴이 좀 막 되게 찡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 오나 해서. 누구 저런 놈을 찾았는데? 안 봤네. 누가 또 어디에 기다리는 뭐 좀 재미도 있네요. 가슴이 막 떨려. 탈 땐 전혀 몰랐거든요. 기다리니까 가슴이 막 떨리네. 내가 옛날에 탔던 그런 마음이 여기 다 들어있어.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거지. 오늘 보니까 이제 좀 받아들이더라고. 진정 사장이 자기 이제 리타이어 한 거를 어떻게 화가 나서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더라고. 네, 그 마음을 제가 알죠, 알죠. 지금 캠프 설치하러 먼저 갔어요. 어제 바이크 트러블로 RT 하고 오늘 이제 차로 처음 내 몽골에서 차로 장거리를 한번 가보는데 600km랍니다. 저 5일차 캠프가. 형님, 알트 했는데 누가 건방지게 이런 옷 입으래요, 지금. 근데 내가 마음을 좀 달래라고. 알겠습니다. 작년 완주자 옷을 입었다. 마음을 다스리려고. 제대로 되는 음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물 끓여갖고 이렇게 먹는 게 리타이어한 그 이 복 중에 하나야. 그런 거 아니에요? 뭐래도. 사실 리타이어 하면 굉장히 좀 뭐랄까 슬프거든요. 서글퍼요. 근데 그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어떤 놈은 뭐 한 며칠 걸리고 어떤 놈은 뭐 금방 하는데 제가 전에 세 번 왔을 때는 떨어진 애들도 되게 슬프지만 선수들 계속 적극적으로 도와줬어요. 그때 그게 큰 건지 몰랐는데 해보니까 그런 도움이 있어서 내가 그때 완주할 수 있었구나 생각이 들어서 저도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해줘야죠. 네. 타이어 빼주고 뭐 다 빼줍니다. 달라는 거 뭐. GPS 빼주고 가방 벗어주고 다 줍니다. 네. 그렇게 했어요 그동안. 재선이 형 오늘 어땠어요? 형! 아 힘들다. 다 힘들대 애들이. 잠깐만 아? 잠깐만 다 힘들대. 1번 코스는 다 힘들었고 2번 코스는 아름답다 하더라고. 오케이. 형 내가 기다렸어. 내가 기다리니까 틀리더라 마음이.
할 때랑. 아, 씨. 틀려. 희연이 가지고 어떻게 되나 모르겠어. 기다리고 있어, 지금. 아니, 통과했대? 아니, 그 통과는 확인 못 했고. 아니, 걔 스타트를 못 했다니까? 어, 왜? 안 보였어. 상현 씨가 이제서야 두 번째 경쟁 구간 출발점에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늦었어요. 어, 길을 한 두 번 잡았어. 어, 못 얹었어. 아, 얘는 힘들어. 무조건 끝까지 가야 되니까. 안 그러면은 도로가에 막 밤에 산에 혼자 있어야 되니까. 그게 제일 힘들어. 무서운 것 같아요. 5km 빠진 것 같아요. 나 밤 점심 먹을 시간이 없네요. 점심 못 살 때 지금 안 먹고 있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주머니 넣어다니는데 뭐 못 먹어요. 뭐 좀 드릴까요? 네. 또 배 아플까 겁나서 먹지를 못하겠어요. 이제 7박 8일간의 랠리 몽골리아도 중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단 8일간의 경기를 위해 1년을 준비해온 사람. 그 노력만큼이나 완주의 기쁨을 기대하지만 몽골의 랠리는 그리 쉽게 되어주지 않습니다. 경기 5일차 캠프인 사이한 오보입니다. 오늘까지 리타이한 선수는 모두 11명. 바이크 참가 선수의 절반 가까이가 랠리를 중도에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상현아, 초코파이 좀 더 줘. 어. 네. 그거 다 까. 그냥. 오늘은 특별한 이벤트가 있는 모양입니다. 아니야, 그거 아니야. 어, 받는다. 이야. 이재선 씨의 48번째 생일이라고 하네요. 아유, 형님 어제 주민등록상 생신이라 가지고 좀 챙겨 왔습니다. 빨리 일어나세요. 아유, 이거 뭐? 넌 이벤트가 있고 참 아니죠? 나는 좀 환자 모드 들어. 환자 환자분 계시면 두 번째 와 있네요. 아, 미역국 진짜 먹네. 중근 생일 축하. 어? 아. 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재번영 우리 생일 축하합니다. 후배 형님 불어서 불 끌 때까지 부셔야 돼요. 불어봐. 형님 완주하시고 오케이. 네. 미역국 한 솔 드세요. 아, 감사합니다. 네. 아, 진짜. 왜 이거 먹고 내일 미끄러지는 거 아니야? 뭔 소리야. 재선 형님, 형수님이 그 영상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진짜? 예. 서프라이즈. 집 나가서 개구생활해요. 가서 또 밥이 가장나서 오지 말고. 언제 찍었지? 잘 완주하고. 다치지만 말고 아빠. 완주 안 해도 돼. 다치지만 말고 나이가 있잖아. 아유, 이제 그게 마지막이길 바라면서 집에 좀 들어오고. 사랑해요. 아이고, 아이고, 생일 축하드립니다. 야, 명건아. 또 있네. 형. 어. 명건이. 명건아. 어? 아빠지. 아빠 저런 적배야. 뭐냐 이거? 지금 얘기 안 했어? 오늘 일까지 갔으니까 나 한번 항시 부산에서도 걱정해서 그래. 그럼 항시 오토바이 타는 게 위험하잖아. 오늘 오신다. 그러니까 항시 조심하고 저 일까지 간 거 먼저도 작년에도 거기까지 가서 팔 부러지고 그리고 와서 고생하고 했잖아. 겨울에 오늘 강원도에 바빠. 사랑해. 아빠 몽골에 갔다 오세요. 준비야. 그동안 일하느라고 고생 많았는데 오토바이 실 것 타고 오세요. 아빠 파이팅. 난 우리 남편 오토바이 타는 누구시지?
귀여워. 다치지 않게 조심하고. 너무 똑같아. 즐겁게 재밌게 살아보세요. 사랑해. 사랑해. 우리 유리도, 유리도 아빠한테 이야기 좀 해봐. 아빠 힘내세요. 더 많이.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어요. 힘내세요. 아빠. 기희야, 뭔가 잘했다 와. 다치지 말고. 다치지는 없어 봐. 벌써 아직 안전해. 안전하게. 아무 날씨 지금 어디야? 힘들지? 노비아쪽으로 갔다 왔지. 너무 기대하지 말고 보셔야죠. 안전하고 조심하게 라이딩해서 무사히 건강히 돌아와. 참가하는 것만도 대단하니까 완주하는데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같이 있지 않아도 항상 내가 옆에 같이 있다고 생각하고 힘내. 이전에 힘든 것들 다 잘 해냈잖아. 그리고 전시 돌아오면 걸린 망고랑 경과는 내가 많이 줄게. 대단한 우리 남편 윤정현 화이팅. 많이 힘들었지. 여보나마 이 영상을 보내주면 랠리갠디가 이제 중간쯤 지나지 않았을까 싶은데 지금쯤이면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치고 힘들 거라고 생각해. 그래. 이 영상으로 인해서 여보에게 조금이라도 힘과 위안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껏 살면서 든든한 버팀을 이루어줘서 정말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그리고 남은 경기 다치지 말고 건강하게 무사히 잘 가시고 그리고 돌아와 기다리고 있을게. 그리고 파이팅! 사랑해. 운영 오토바이 경주 완주하시고요. 네, 그리고 돌아오시길 기원합니다. 파이팅! 이렇게 몽골의 밤은 따뜻하게 깊어만 갑니다. 경기 6일차. 오늘은 특별히 참가 선수들이 한꺼번에 출발하는 집단 출발의 날입니다. 몽골의 푸른 초원 위에 늘어선 자동차와 바이크들, 곧 있을 전쟁을 조용히 말하고 있습니다. 파이팅. 괜찮아? 괜찮아. 오늘 컨디션 좋아요. 파이팅! 파이팅! 전통 음악 같은데 너무 재밌어요. 몽골 뭔가 좀 그 잘 알아듣지 못하겠는데 이게 좀 뭔가 뭔가 좀 동질감 같은 거? 뭐 이런 거 조금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제 남은 한국 선수는 모두 4명. 같이 출발하는 까닭에 더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같으나 그 도착은 장담할 수 없는 랠리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간절한 꿈을 가진 자만이 도전한다. 이제 선수들은 몽골의 저쪽 편을 향해 달려갑니다.
만연고비를 향해 총 500km를 북쪽으로 달려야 합니다. 넓은 초원을 지나 사막 구간도 통과해야 합니다. 강과 푸른 초목, 모래 언덕을 한꺼번에 만나게 될 것입니다. 랠리에 처음 출전하는 상현 씨에게 모래는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오늘은 어둡기 전에 캠프에 도착할 듯 합니다. 몇 시인데 지금? 아니, 맞다. 맞아요. 나 길이 너무 헷갈리는 줄 알아. 귀에 흡수해줘, 자꾸. GPS. 자꾸로. 하, 내가 오늘 GPS를. 누구를 찍어야 되는데? 뭐를 찍어야 돼? 진짜 맞는데. 저는 뭐야, 처음 오셔가지고 지금 정상적으로 들어오는 것 자체가 쉬운 게 아니라서 아 그래도 뭐 어디 찍기 전에 들어와 다행이네 아 짠다 아니 여유가 생겨가지고 여유가 생겨가지고 아이 뭐 좀 해 좀 찌면 뭐 자다 없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경기 7일차 이제 랠리 몽골리아도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명걸 씨에게는 오늘이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1위와의 격차는 누적 4분 31초. 오늘의 결과에 따라 우승 여부가 판가름 날 듯합니다. 오늘은 반양고비를 출발해 몽골의 영광이 시작된 옛 수도 하르호린까지 총 550km를 달립니다. 아우 이런. 중근 씨가 출발하자마자 넘어졌습니다. 중근 씨가 또 넘어졌습니다. 체력이 서서히 고갈되어 가는 듯합니다. 재선 씨, 이번에는 완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타이어한 유카 씨도 상현 씨의 완주를 응원합니다. 구름이 가득합니다. 많은 비가 내릴 듯합니다.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명걸 씨가 첫 번째 경쟁 구간을 1위로 마감합니다. 어쨌든 행운의 7일이 될 것 같습니다. 명걸 씨보다 먼저 출발한 오지마 씨가 이제야 도착합니다. 명걸 씨의 우승이 눈앞에 보입니다. 하야이네, 야빠리. 스모. 미안해. 오지마 씨가 늪지대에 빠져 쓰러져 있는 자신을 뒤에 오던 중근 씨가 도와줬다고 그 고마움을 전합니다. 이쪽 상.
명걸 씨의 파이팅과 함께 말이죠. 파이팅. 파이팅.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좀 준비해야 되겠네. 중근 씨도 만족스러운 성적으로 도착했습니다. 상현 씨가 도착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 걱정입니다. 계류 옆에 놓인 바이크는 25번 상현 씨 건데요. 지금 시합 중이신데 여기 어떻게 갑자기 들으셨어요? 아, 추워가지고 잠깐 차 한잔 얻어 마시려고 들었어요. 끝났시다. 여기 맞는 거야 이게 직접? 응? 직접. 야무랭이네. 계류의 안주인이 웃음으로 대답합니다. 얘 계속 있고 싶은데. 너 가야 돼. 아, 차 이게 맛있네. 아, 같이. 아, 이거 또 왜 이거를. 아. 이게. 어? 이게 미니. 빼지 마. 손녀 가요, 엄마, 엄마. 아, 집에 가서 달래를 보고 싶은데. 이제 쉬어 두고 있다. 행복해 보이는 몽골의 가족을 뒤로 하고 출발합니다. 랠리 몽골리아의 마지막 캠프인 하르호린입니다. 명걸 씨가 가장 먼저 캠프에 도착합니다. 1위였던 오즈마 씨를 27분 이상 따돌렸습니다. 1등이야 이제. 와. 내일만 내일만 공부해서 그냥 산사 가면 된다. 지금까지 1등이야 이제. 오, 대단한데. 야. 역사 최고. 몽골릴리 역사상 1등 이제 드디어 맞아, 맞아. 나온다. 네, 괜찮았습니다. 오늘 느낌 좋습니다. 아이, 잘해봐가네. 외롭고 그리고 힘들고 그런 게 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상시에 좀 잊고 살았던 부분들이 사소했던 것들이 하나둘씩 생각나죠. 살면서 잊고 있었던 거나 그리고 너무 붙잡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좀 내려놓는 것 같아요. 랠리는 진짜 저를 사랑하는 방법이죠. 제가 저를 만들어가고 성장시켜가는 저를 사랑하는 방법이죠. 그 방법을 제가 랠리를 통해서 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바이크 타는 게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고 인생이다. 사람 인생과 똑같고 우리 사회생활 하는 어떤 그런 기복이 변함없는 기복이 있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뭐 또 어떤 상황, 어떤 여건, 또 뭐 또 하늘에 뭐 비가 오거나 뭐 지대지변이 일어나거나 기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우리 사는 인생 사고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네요. 길을 막고 온다 그러면 언도가 누가 왔어? 재선영이 왔어? 어, 갑자기.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춥죠? 그래도 다행히 이거 잘해줘가지고. 네. 어깨도 다 꺼졌어. 내려, 내려. 어, 왜 넘어져 미끄러졌어요? 어, 스냅이 다 꺼졌다.
상현 씨가 마지막으로 캠프에 도착합니다. 이제 상현 씨에게도 완주의 기쁨을 누릴 날이 단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 내가 오면서 내 릴리는 마지막이다 이 상황은. 내가 길친가 봐. 드디어 랠리 몽골리아의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7명의 도전을 시작으로 이제 4명 남았습니다. 하지만 완주의 마음은 팀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모두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랠리는 좀 설레는 것 같아요. 끝날 때까지. 어쨌든 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파이팅. 약간 홀가분하고 좀 거의 마지막 날이라 지금 거의 끝나간 시점이라 약간 아쉬움도 좀 있고. 뭐 이렇게 장비 찾아보니까 다 애들이한테 받은 거더라고. 그래서 걔들하고 함께해서 박 용구, 박 전구 지금 한국에 있겠지만 제가 무사히 들어가서 대신 이 기쁨을 전하겠습니다. 파이팅. 또 삽니다 진짜. 고생을 많이 했는데 고생한 만큼 또 결과가 있으니까 만족스럽습니다. 찢겨진 플랜카드가 8일간의 긴 여정을 조용히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팀 코리아의 스태프들도 짐을 챙기고 떠날 준비를 합니다. 경기 8일차 랠리 몽골리아의 남은 마지막 거리는 433km입니다. 첫날 떠났던 울란바토르의 호텔이 최종 도착지입니다. 누구나 설 수 있었던 랠리의 출발선. 하지만 아무나 피니쉬를 통과할 수 없는 랠리. 오늘 그 마지막 날의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랠리의 마지막 경쟁 구간. 1번 몽골의 바타르시가 1위로 들어옵니다. 물살을 가리며 달려오는 이는 한국의 류명걸 선수입니다. 큰 이변이 없는 한 우승을 확정짓고 있습니다. 누적 31시간 46분 51초. 한국팀 출전 이후 6년 만에 이룬 쾌거입니다. 오지 않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 결과가 제가 원하는 대로 나온다고 하면 많이 기쁠 것 같아요. 부상 없이 마무리 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성적도 괜찮게 나와가지고 너무 만족스러워. 날씨도 좋아가지고 일상으로 돌아가서 이제 업무에 복귀하고 이제 그 쉬는 날 몽골 랠리를 생각하면 아 그때쯤 되면 아 랠리를 내가 다녀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 것 같아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명걸 씨는 돌아서며 애써 그 기쁨을 감춥니다. 어쩌면 지금 또 다른 꿈을 꾸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서로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행여 늦을까 기다려주고 쓰러진 동료를 일으켜 세우기도 하며 마지막까지 함께 달려온 이들. 랠리 몽골리아는 이렇게 완주의 기쁨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재선 씨도 올해는 완주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몽골 랠리를 참가하면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내 자신이 강해지는 것 같아요. 이 힘든 역경을 이렇게 견뎌가면서 몸이 오다 보면 내 자신한테 감사한 마음으로. 25번 상현 씨입니다. 서두르다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모두들 상현 씨가 도착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현 씨를 마지막으로 몽골에서의 8일간의 여정은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이제 우리들의 얘기도 끝을 맺으려 합니다. 2020년 다카르 참가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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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감사합니다.